경제적 성공과 외모를 가꾸는 것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모 관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을 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먼저 외모를 봅니다. 인터뷰나 면접 상황에서 지원자의 내면적인 가치와 역량은 중요하지만 먼저 눈에 띄는 외모에 따라서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외모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크죠. 외모의 영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외모 관리가 재정적인 성공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나의 가진 것 하나 둘 사라져서 허무해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졌을 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옷도 대충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보이게 다니거나 면도도 안 하고 다니면 일이 풀릴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모습을 돌보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외모 관리는 외부적인 변화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예쁘게 꾸미는 것은 자아에 대한 회복과 자기애를 향상시킵니다. 개인의 외모가 부를 향한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표출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지시키고 소통을 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외모를 가꾸면 나에 대한 상대방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 전달되며 좋은 영향을 일으켜 새로운 기회 등을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외모와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받아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외모와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을 이끄는 데에 성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외모의 깔끔함은 첫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정장을 입고 청결한 외모를 유지하며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여 손에 들고 있는 모습과 부시시한 외모로 나타나거나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중 어떤 모습이 긍정적인 인상과 신뢰감을 줄까요?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자연스레 주목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을 통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용하는 말의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도 차분하게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면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합니다. 웃는 얼굴은 친절과 쾌활함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소통과 장벽을 허물어줍니다. 가끔은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웃음은 힐링의 힘을 갖고 있으며 주변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는 온화한 표정은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합니다. 보여지는 자세와 태도만으로도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애모를 가꾸는 것은 외부적인 이미지와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 공급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정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들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성공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한 투자가 그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권리는 자아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존재감과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